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 브리그맨 위민 병원에 교환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도 종양핵의학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또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암이라도 걸려야 된다면 나는 갑상선암을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강암병원 핵의학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모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핵의학인데요. 대개 여러 환자분들께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 영역 때문에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핵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러 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핵의학을 선택하게 됐던 동기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일반적인 의사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진로로 알려져 있었는데 핵의학과라고 하는 비교적 생소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로부터 듣고 그때부터 핵의학이 뭘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을 가지고 핵의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핵의학은 분명한 임상 진료의 한 분야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임상의학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핵의학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이후 한양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고신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병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임상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 브리그맨 위민 병원에 교환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도 종양 핵의학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또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핵의학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핵의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핵의학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이나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경과가 어떠한지 또 혹시 치료의 경과를 관찰하는 가운데 뭐 재발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갑상선 암 환자들인데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갑상선 암은 비교적 생존율이 긴 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더불어 지내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이제 같이 따라오셔서 저에게 계속 그 경과를 관찰하고 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받는다든지 그런 진료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10년 이상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처음 봤을 때는 뭐 흰머리도 없이 아주 젊으셨던 분이 저나 환자분이나 서로서로 흰머리가 생겨서 서로서로 시간의 흐름들을 함께 느끼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암이라고 했을 때 이 암에 대한 치료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수술, 그리고 약물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비교적 갑상선암은 뭐 오랜 동안 정립되어져 있는 치료법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많은 임상적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적용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암은 특정한 과에 집중되어서 치료가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치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시는 외과 파트, 저희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이용해서 수술 이후에 치료들을 하는 핵의학 치료 파트 그 외에도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방사선 조사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또 그 영상들을 분석하는 영상학과 여러 개 과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런 진료의 결과들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협력할 수 있는 과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암 진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술적인 치료들을 받고 있는 외과 파트가 매우 강하고 핵약과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 파트 그리고 또 외부 방사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또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혈액 종양 내과까지 다양한 파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서로 긴밀한 협의하에서 환자의 최상의 진료를 위해서 협의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시스테믹한 그런 준비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좋은 병원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은 사실 웬만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힘들지만 대학병원을 능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대학병원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나쁘길래 내가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퍼센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환자들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기 전에 시행되어지는 수술적인 과정은 전갑상선 절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쪽 우엽 좌엽 모두에 갑상선 암이 있어서 전갑상선 절제를 하거나 또는 전이가 되어져 있는 림프절 전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당시에 함께 제거했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1차적인 적응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 그 암의 유형, 암이 좀 더 공격적인 암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얌전한 암이 갑상선 안에만 얌전히 들어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의 필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공격적인 암이고 또 갑상선을 넘어선 하부위에 전이가 동반되어져 있는 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갑상선암은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분화성 갑상선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화가 잘 된 갑상선암이죠. 다시 얘기하면 분화가 잘 됐다는 얘기는 본래 그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갑상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요오드를 섭취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를 투여하게 되면 타 부위에 방사선 요오드가 가는 것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갑상선 암 조직 방사선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사선 요오드를 섭취한 그 조직은 그 조직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치료할 때. 그런데 이제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그 범위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였을 때 환자에게 줘가지고 목 부위에 우리가 방사선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한 양의 방사선이 도달하려고 하면 주변 조직에 많은 이제 방사선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에서 방사선 조사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당시에는 어느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를 정확히 사실 몰랐다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 뒤에 방사선 요오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 부위에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변의 위치를 잘 모르면서 병변의 방사선 조사 범위를 잡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고전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 외에 정의적인 방법, 다시 얘기하면 병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선을 쏠 수 있는 그런 정의적 그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갑상선암의 치료에는 더 잘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실제로는 그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잔류하고 있는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냐 아니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냐 하는 것들이 어느 것이 더 나은 치료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가지고 잔류하고 있는 병변들을 확인을 하고 방사선 요도 치료의 치료 효과를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보조적인 치료로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의 방법들이 그냥 정확한 암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 안에서 주변 장기의 손상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갑상선 암에 있어서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는 크게 치료 전 과정과 치료 이후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치료라고 하면 이제 입원 기간도 있을 것이고요. 치료 전 과정은 음식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식이 조절이라고 하는데 많이 하는 말로는 저요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는 식단 가운데 요오드를 좀 빼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려고 먹는 방사선 요오드가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조직에 좀 더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식사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요오드 성분들이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들어갔던 방사선 요오드가 제거하려고 하는 조직에 더 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 한 2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요오드가 제거하려고 하는 암 조직에 잘 들어가게끔 해주기 위한 방법이 드시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일정 기간 좀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길게 끊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오게 되어서 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일상생활을 전혀 문제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이로젠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걸 주사함으로써 우리 체내에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드리는 방사선 요오드가 동체에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길게 끊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 없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대략은 2박 3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원하실 때 이제 체내에 남아있는 방사선 요오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입원하는 이유는 나는 그게 필요해서 방사능 요오드를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방사능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 방사능 요오드가 빠져나갈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퇴원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하기 전에 그 수치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하시게 되죠. 퇴원 이후에는 남아있는 과정이 우리가 치료하려고 드렸던 방사선 요오드약이 흡수가 되어서 몸 어디 어디에 가 있나를 이제 보는 겁니다. 수술 당시에 갑상선에 암이 있었고 그것을 제거는 했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변에 대한 그 병변을 찾아서 우리가 투여했던 방사선 요오드약이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퇴원 이후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 방사선 요오드약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 부위 숨어 있었던 수술 당시에는 다 제거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술하셨던 집도이도 전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곳에 전이 병변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폐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전신 사진을 통해서 환자분께 투여했던 방사선 요오드약이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나 평가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뭐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지나서 충분히 방사선 요오드가 작용해서 그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 다음 그 충분히 제거가 잘 끝났고 남아있는 병변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주 오래전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장시간 최소 3주 내지 4주 정도를 중단하고 나서 우리 체내에서 이제 반응적으로 상승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영어로는 이제 TSH라고 하는 이 TSH가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환자분에게 치료하려고 주는 방사선 요오드가 제거하려고 하는 자리에 잘 들어가게끔 됩니다. 근데 이 TSH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길게 끊게 되면 우리 몸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힘들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개발된 것이 타이로젠이라고 하는 주사제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는 근육주사인데 이 주사제 자체가 TSH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TSH를 주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주게 되면 체내 TSH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을 끊어서 자체적으로 TSH를 증가시키는 것 대신에 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TSH를 증가시켜서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타이로젠은 제가 갑상선 호르몬을 길게 끊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환자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기능이 이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TSH가 충분히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기시기 때문에 타이로젠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이용해가지고 방사선 동원시 치료를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치료 용량이 100mCi 정도의 선에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타이로젠을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길게 끊지 않고 치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타이로젠의 그 급여 기준은 한 환자가 치료 시 한 번, 다음 이후에 경과를 추적하기 위한 검사 때 한 번, 그렇게 두 번 딱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치료에 타이로젠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다시 재발을 경험한 그런 환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방사선 동원시 치료를 할 때는 타이로젠을 급여하에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가지는 큰 걱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 내가 암이다. 그리고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암 환자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 내가 방사선 동원시 치료를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을까? 방사선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크게 두 가지의 걱정들을 안고 오시는데요. 내가 전이가 되어 있는 암 환자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간혹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만약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암이라도 걸려야 된다면 나는 갑상선암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만큼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재발도 잘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에 혹시나 재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발의 부위라든지 그 암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며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환자분 주변에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사선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대개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 하긴 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조심을 전혀 하지 않고 방사선을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엄연하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이후에 잔류하고 있는 방사선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고 그 방사선량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리고 퇴원 이후에 일상적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방사선 동원소 치료들을 해오면서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이나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